안녕하세요. 홍기론 학부모 생활 자녀교육 Q&S. 학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에 답해드립니다. 홍기 엄마, 다음 주가 상담 주간이라면서요? 네, 가정통신문 확인했어요. 상담 가실 거죠? 네, 신청하려고요. 근데 상담 가면 무슨 이야기 하나요? 글쎄요, 그냥 아이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이 단점까지 이야기해도 되나요? 먼저 이야기하면 선생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아휴, 전 괜히 안 좋은 이미지로 기억될까봐 걱정되어서요.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저도 막막해요. 학기 초 상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아이의 단점을 이야기하면 혹시 낙인 찍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자녀의 단점을 먼저 말한다고 해서 낙인 찍힐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자녀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라는 이미지로 인식되어 상담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단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이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불편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로서 내 아이를 나쁘다고 하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표현을 부드럽게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용기가 평소에 많이 까불고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떠들거나 돌아다녀 걱정이에요 라는 표현 대신 우리 용기는 항상 밝고 친구들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이런 특성이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진 않을까 염려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표현을 바꾸어 전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아이에 대해 선입견을 갖기보다는 아이가 가진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더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 주변에는 학기 초 상담에서 담임 선생님과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우선 부모님의 교육관과 가정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면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담임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써 지도해 주길 바라는 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면 가정에서 한계에 부딪혔던 부분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아이가 지닌 단점이 부모의 잘못된 교육 방식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 행동을 보이는데 부모의 교육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네, 아이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야겠지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부모님의 교육관이나 가정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교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가정에서 보여주는 행동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춘기거나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타인에게 지나치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부담 때문에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그렇다면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정에서는 잘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 상담을 통해 자녀의 성향을 파악하고 학교와 가정에서의 자녀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아이의 다양한 모습을 알고 이를 토대로 아이를 더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의 모습에 괴리가 있는 경우 열린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기 초 상담이 유익한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기 초 상담, 때로는 부담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부모님과 담임선생님
모두 아이를 더잘 이해하고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